만나면 좋은 친구, MBC. 코로나가 잠잠해지나 싶더니 요즘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높은 데다가 또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이다 보니까 이렇게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4차 예방접종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개인 방역까지 잘 챙겨서 긴장감 갖고 이 시기를 잘 넘겨야겠죠. 자, 이번 한 주 날씨도 전해드릴게요. 오늘부터 이번 주 내내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곳에 따라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비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무렵에는 다시 또 맑은 날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안동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토요일이 초복이었는데 몸보신 뭘로 하셨나요? 우리 선조들은 예부터 이 삼복 더위에 닭 요리로 기운을 북돋았잖아요. 구수하고 때로는 매콤하고 바삭하게 취향껏 즐기는 닭 요리, 지금 만나보시죠. 횃불도 구부러진다는 마의 삼복더위, 이대로 질 것인가 이겨낼 것인가, 그것이 고민이라면 주목하세요. 보다 건강하고 보다 맛깔나는 여름, 지금 접수하러 갑니다. 오늘도 태양을 피하고 싶은 한 사람. 이 여름, 이 더위, 어마무시하게 덥다는 건 기정사실. 잔을 말다 말아.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바로 이열치열 고단백 영양음식 아닙니까? 벌써 많이들 오셨나 보네. 여러분, 기력 떨어질 땐 꾹꾹꾹꾹 닭이 최고죠. 몸보신하러 가시죠. 자고로 동의 보감에 이르기를, 닭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오장을 안정시켜주고 몸의 저항력을 키운다고 했으니 삼복에 닭을 선택하는 건 기정사실이 아닐는지요? 우리 집 닭백숙은 약물하고 닭다리하고 가진 건강 재료를 넣어서 푹 끓여서 늙어가지고 누룽지가 엎어서 나오는 게 장점입니다. 경북 청송이 자랑하는 닭백숙, 그 비결 첫 번째는 미네랄 함량이 높은 탄산 약수입니다. 비결 두 번째는 푹 끓이는 과정에서 누룽지를 만들어내는 적절한 그 타이밍. 이걸로 향토 음식 대회에서 상까지 받았다는데. 자, 드디어 누룽지 백숙이 차려졌습니다. 근데 누룽지라서 그런지 수한 향이 나요. 냄새 너무 좋다. 근데 이 닭이 해초 모였습니다. 이 다리는 이 백숙 안에 있고, 이건 뭐예요? 닭 가슴살에 뼈를 발라내고 불고기입니다. 닭 불고기. 이거 닭날개. 먹으면 날아가는 닭날개. 닭날개. 다리, 가슴살, 날개, 해초. 뽀글이 최기정, 드디어 닭백숙 영접할 시간입니다. 일단 구수한 누룽지와 부들부들한 닭다리부터 한 입. 여기에 양념이 간간히 밴 불고기를 한 쌈 곁들이면 이것이 경북 청송이 자랑하는 닭백숙 티키타카. 이러니 점심때만 되면 문전성시 건강 찾아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다네요. 이 여름 백숙으로, 누룽지 백숙으로 기력 보충할 수 있다는 건 기정사실. 더우니까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스트레스 받네, 스트레스 받아. 입맛도 뚝 떨어지고, 아니 뭐 입맛도 살리고, 기분도 확 전환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없나? 없나? 못 찾겠네.
없긴 왜 없어요. 이럴 때 또 빠질 수 없는 게 닭 음식 아니겠어요. 이번엔 화끈하게 도전. 여기저기. 여러분 역시 입맛 없을 땐 매콤한 거. 이게 진리죠. 이거 아닙니까? 오우 매콤한 냄새 좋아 좋아.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아드레날린 수치가 올라가는데요. 이때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땀으로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그러고 나면 시원하고 개운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 우리 집 닭발은 2대째 50년을 자랑하는 닭발이고요. 순수히 국산 재료만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맛있고 그리고 연탄불에 구워서 불향이 아주 강한 아주 아주 맛있는 닭발입니다. 뼈를 야무지게 발라낸 무뼈 닭발. 비법 양념 골고루 비벼 숙성해주고 연탄불 위에 지글지글 구워주면 입맛을 저격하는 닭발구이가 완성된다고요. 뱁선 이 비주얼은 못 참지 정말. 스멜. 야 상위에 닭발이 올라왔는데 불향이 대단하네요. 이 냄새만 맡아도 호 매콤하고 이거 불냄새만 맡아도 그 입맛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닭발 옆에 있는 이거 뭐예요? 이게 닭 목살입니다. 닭의 목 부위를 뼈채에 다졌습니다. 예, 그걸 저기 닭발이랑 같은 양념으로 구운 건데 맛은 닭발이랑 완전히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드셔보시죠. 그럼 지금부터 맛 좀 보겠습니다. 닭발구이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불향을 진하게 느끼는 건데요.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대로 몇 점 호로로 호로. 쫄깃쫄깃 매콤하고 아주 그냥 화끈한 맛. 여러분 닭의 목살. 닭발. 닭 목살은 닭 위 바로 닭 바로. 닭의 위 아래 위 아래 다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매콤하고 화끈하게 말이죠. 이건 기죠. 매콤한 닭발구이 앞에 도망갔던 입맛도 컴백컴. 한 쌈 한 쌈 먹을 때마다 입맛이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무아지경이 아니면 뭐겠어요? 어머니 손맛 이어받은 딸이 2대째 사장이 된 닭발집. 현지인만 알고 싶은 맛집이었는데 50년 세월을 지나고 보니 옛맛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네요. 연탄 닭발구이 추억의 사연까지 놓치지 마세요. 입맛 없을 때 매콤한 닭발이 딱. 삼복도이 닭발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건 기죠? 든든하게 기력 보충하는 누룽지 닭백숙이냐 매콤한 입맛 살아나는 연탄 닭발구이냐 올여름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기고 싶다면 닭으로 정해 딱. 와 이 여름이다. 여름은 노출의 계절. 아니 근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누가 저를 이렇게 만든 겁니까? 피디님이신가요? 아니야. 감독님이신가요? 감독님. 그럼 이건 누가 책임져 주나요? 내가 책임져 줄게. 피디님이 책임져 준다고요? 오늘 확실하게 책임져 드릴게요. 오 이걸? 오 감독님. 신나는 여름을 누구보다 더 자신 있게 올여름을 건강하게 준비하는 방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Right now. 여기가 어디야? 아 헬스장. 여기서 운동을 하라는 거군요. 아 제가 또 운동 잘하죠. 아 잠깐 저 이렇게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아, 누구신데요? 근손실 없는 다이어트는 나에게 맡겨라. 박민규 헬스 트레이너. 대단한 분이셨네요. 네. 아 어쩐지 요 팔뚝이 여기 야 이, 헌혈 못하시겠어요? 주사 바늘이 안 들어가겠는데. 아니 이 정도 몸을 만들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저 정도 몸은 좀 운동 오래 하는데 이제 여름을 즐기기 위한 몸은 한 8주 정도면 이제 다이어트랑 이제
근력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여름은 아주 환상적으로 즐길 수 있겠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아 시간이 없어요. 빨리 운동해야 돼요. 운동 가르쳐주세요. 뭐 하면 돼요? 아, 네, 운동에도 순서가 있듯이 네. 이제 기구가 보인다고 무작정 바로 운동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통해서 부상과 운동의 효율을 좀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 스트레칭부터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스트레칭을 배우나요? 일단 하체 운동 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관절을 고관절 주변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여기 계시는 분이 오늘의 시범 조교? 아 맞습니다. 아 오, 시범 조교 몸이 더 좋으신 것 같은데? 아. 하루 서너 시간 이상 꾸준한 운동은 기본. 임성빈 헬스 트레이너. 자 이제 본격적인 운동 첫 번째 운동이죠? 네. 복근 운동. 예. 아 복근 운동. 이제 오늘은 이제 허리의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복근 운동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운동할 때 호흡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할 때 호흡을 내쉬고 근육이 신전하는 동작에서 호흡을 마신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축과 신전의 구분이 살짝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동작이랑 함께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측 무릎을 몸쪽으로 가져와 주시고 이때 허리가 뜨지 않게 밑으로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발끝은 몸쪽으로 당겨주겠습니다. 당겨준 상태에서 다리 드는 동작 하나. 이때가 수축. 다리 내리는 동작 신전. 다시 호흡신경 쓰면서 후. 마시고. 다시 후. 마시고. 다시 후. 마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이 동작이 조금 수월하게 잘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등의 상부를 살짝 들어 올려서 너무 과하게 올라왔을 경우에는 운동의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에서 고립 유지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동작 수행하겠습니다. 하나 내리고 둘 내리고 셋 둘. 이것은 인간인가 운동 머신인가 여러분도 시범 동작을 잘 보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뜨지 않게 살짝 눌러주시고 아,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발끝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둘 다 우측 무릎 들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손을 양옆에 편하게 두고 왼쪽 다리 들어주면서 후 내리면서 마시고 후 내리고 마시고 자, 이쪽 무릎 자, 이제 두 번째 가슴 운동 가슴 아 가슴 아 저도 선생님 같은 가슴 좀 갖고 싶습니다. 네. 푸시업이 일반인 기준에서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기 때문에 조금 쉬운 형태로 바꿔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상체만 먼저 밀어주는 동작. 하나. 이때 어깨가 들려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려있으면 안 되고 어깨를 밑으로 눌러주신 상태에서 다시 내려가면서 둘. 이때 호흡 밀어주면서 후. 내려가면서 마시고. 자, 이 동작이 조금 잘 나오면은 무게 중심을 무릎에 조금 축을 잡아놓고 골반을 같이 밀어주겠습니다. 다시 하나. 다시 다운, 둘. 아, 조금 더 고강도 뭐가 있을까요? 하면은 이제 무게 축을 무릎이 아닌 다리로 해서 다리를 조금 벌려주신 상태에서 발끝을 땅을 찍어주겠습니다. 엄지발가락을 땅으로 강하게 눌러주시고 자 밀어주면서 하나 골반 다시 뒤로 다시 둘 다시 하나 자 이 자세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부터 뒤에 허벅지 뒤편까지 스트레칭이 들어가면서 다시 다운 가슴 운동까지 되기 때문에 효율이 조금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슴 운동이라고 소개했지만 이렇게 상하체를 모두 사용하기에 전신 운동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하체 운동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좋습니다. 아유, 하체 운동은 보통 이거 아닌가요 이거? 스쿼트도 물론 좋은 동작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동작이지만 조금 변형시켜서 좀 색다른 동작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먼저 의자와 수건을 구비해 주시고 이 수건을 반으로 접고 한 번 더 반으로 접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쭉 말아서 요 형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힙을 조금 의자의 끝부분에 걸쳐주시고 허리 펴주시고 다리는 붙여주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앞꿈치와 무릎이 일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발목의 가동성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더 뒤로 가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때 앞꿈치와 뒤꿈치는 떨어지지 않게 강하게 붙여주시고 준비해둔 수건을 무릎 사이에 눌러주겠습니다. 이때 누가 수건을 가져간다 생각해도 네. 뺏기지 않을 만큼 강하게 상태에서 손은 앞으로 나란히를 하겠습니다. 이때 흉추, 여기 등이 굽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흉추를 열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허리도 올곧게 펴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천천히 5초 정도 사용하면서 일어나겠습니다. 앞꿈치 쭉. 이때 끝까지 일어난 상태에서 힙을 조여준다 생각하시고 다시 천천히 앉아주겠습니다. 시선 정면. 이때 힙이 의자에 앉는 순간 다시 업. 집에서도 누구든 의자와 수건만 있으면 초간단 하체 운동을 즐길 수 있겠죠. 자, 오늘 배워보니까요. 운동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요몸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요몸. 멋있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장 시작하셔서 올 여름 노출의 계절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Let's get it! 다음 소식은 대전에서 전해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변치 않는 것들이 있죠.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뀌는 동안 수많은 자동차를 고친 올드카 수리 장인, 또 사람의 개성과 이름에 어울리는 손도장을 지켜온 장인까지 그들만의 클래식을 만들어가는 장인들 만나보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클래식. 여기 40년 동안 클래식을 만들어가는 올드카 수리 장인 그리고 손도장 장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완성하는 클래식의 세계 지금 만나봅니다. 대전에 숨은 고수와 터줏대감이 많은 중앙시장을 찾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대전 도심에 나왔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오니까 정겨운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이곳에 40년째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 계시다고 해요. 40년이면 제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인데 너무 궁금하니까 일단 만나러 가볼까요? 중앙시장 먹자골목 입구. 한눈에 봐도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 좁은 가게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조각칼을 손에 쥐고 앉아있는 사람, 40년째 손도장을 만들고 있는 인장공예가 정용배 어르신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우와, 도장 파고 계셨네요. 네. 우와, 신기하다. 근데 여기 보니까 국가기능검정 인장공예 기능사의 집 이렇게 써있네요. 예. 그 인장공예가 이 도장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그럼 언제부터 이 도장을 만들어 오셨던 거예요? 1983년도에 시작했어요. 80년도? 네, 83년도. 그러니까 네. 뭐 40년 다 됐죠. 그럼 손님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손님이 옛날에 많았지만은 지금은 이제 도장을 안 쓰는 시대가 돼서 손님이 없죠. 전자메일과 SNS로 소통하는 디지털 시대. 하지만 이 공간에서만큼은 번개 같은 시간도 잠시 멈춘 듯합니다. 별다른 장비 하나 없이 받침대와 조각칼만이 그의 시간을 함께해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컴퓨터로 도장을 파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손도장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내 얼굴처럼, 내 지문처럼 하나밖에 없는 도장을 그게 이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인장은 개성이 생명입니다. 이걸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뿐인 도장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기계가 아니라 선생님 손으로 직접 만드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서로 다른 얼굴처럼 도장도 저마다의 개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인데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숫자도 보이고요. 사주풀이 관련 책자도 보입니다.
보니까 당사주 역학사전 이런 책들이 많은데 이런 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사주를 외보나 하면 사주를 풀어보면 나한테 궁합에 맞는 사람이 나오듯이 이제 나한테 맞는 도장 제로 선택을 위해서 이제 그 사주를 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지만 이런 걸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행운이 되는 거,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들어오도록 도장을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작은 도장에 정성스레 이름을 새기면 복의 기운을 빌어준다고 믿는 정용배 인장공예가 8순이 넘은 나이에도 손끝만큼은 예리한 솜씨를 자랑합니다. 저도 옆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짠! 제가 이렇게 나무 도장을 만들어봤는데요. 제 팔자에는 나무가 좋다 그래요. 선생님이 좋게 풀어주신 이 좋은 풀이로 앞으로 방송도 더 잘 되고 좋은 배필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무 도장아, 잘 부탁해. 이번에는 올드카의 생명을 불어넣는 올드카 수리 장인을 만나보려고 하거든요. 궁금하시죠? 얼른 만나러 가볼까요? 대전시 중촌동의 한 카센터. 들어서자마자 눈길을 끄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바람 빠진 타이어, 깨진 전조 등 손볼 곳이 한두 대가 아닌데요. 이거 거의 폐차 아닌가요? 아니, 이 차는 올드카 수준이 아니라 그냥 무덤에 가 계셔야 되는 차인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 차도 고칠 수 있는 장인이 정말 이곳에 계실까요? 이분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올드카 수리장인 박호종 씨. 그의 손을 거쳐간 올드카가 셀 수 없을 정도라고 하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지금 수리하고 계신 거네요? 예.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딱 경력자이신 것 같은데 수리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40년 정도 됐습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럼 올드카와 함께 하신 거네요. 제가 이 클래식카를 너무나 좋아해서 갖고 있다 보니까 수리비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비싸고 해서 자가 정비를 하게 됐죠. 시작한 것이 이제 직업이 됐습니다. 그의 카센터 앞마당은 늘 수리가 필요한 올드카로 빼곡합니다. 저는 난생 처음 보는 올드카가 많았는데요. 박물관에서나 볼만한 차들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올드카들이 박호종 씨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차도 올드카인 거죠? 네, 맞습니다. 300SEL이라고 우리나라의 최초로다가 수입진 1호차입니다. 1호차요? 1호차. 그럼 몇 년도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89년도에 들어왔으니까 한 33년 정도 됐겠죠. 그때 당시에는 얼마 정도 했어요? 그 당시에 강남 아파트 매차값 됐죠. 최첨단 컨셉트카들이 속속 등장하는 요즘이지만 올드카만이 가지는 클래식이 있습니다. 박호종 씨는 그런 올드카를 수리할 때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네요. 40년 동안 수리를 하셨으니까 그동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아요. 유명한 화가분이 계시는데 올드카를 타면서 영감을 받아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차가 고장이 나서 폐차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그 차를 살려줘서. 그러면 그 화가분이 우리 선생님 덕분에 영감을 많이 받으셔서 좋은 작품 지금도 많이 만들고 계실 것 같아요. 작품 하나 주시더라고요. 대전 충남뿐 아니라 전국의 올드카 마니아들이 그의 카센터를 찾아오는데요. 그들에게 박호종 씨는 천군 만마, 미다스의 손입니다. 저한테는 꿈을 이루게 해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어려서부터 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좀 제가 올드카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용기가 안 났어요, 가져올 때. 근데 어떻게 수험 끝에 제 연고지에 있는 뭐 이런 또 장인분을 만나게 돼가지고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단종이 돼 작은 부품 하나를 구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올드카. 없는 부품은 장인이 직접 만든다고 합니다. 그는 고물이 될 뻔한 올드카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기트가 나와. 앞으로 계획이나 바람이 있다면요? 올드카를 정비하면서
전국의 좋은 분들과 함께 풍미를 즐기면서 앞으로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첨단 유행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지만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덕분에 영원히 변치 않는 클래식의 소중함을 새삼 느낄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가길 바랍니다. 혜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 박물관의 골 영어. 이 영어에는 박물관이 진짜 많이 있잖아요, 혜수사님. 그렇죠. 뭐 그냥 조금만 가면은 박물관, 조금 더 가면은 또 박물관, 뭐 이런 것 같은데 네. 영어에 박물관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겨난 거예요? 결국은 이제 조선국의 역사, 근대 산업의 역사, 현재의 역사 공존하는 고장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아주 특화된 박물관이 자그마치 26군데나 있어요. 와, 아니 근데 해설사님 제가 이 영월에 있는 그 20여 개 박물관을 다 가본 건 아니지만은 네.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다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갈 때마다 어디 가야 되나 고민이 너무 많이 돼요. 저마다의 테마를 잇고 여행객을 맞이하는 곳. 자연과 예술, 역사가 흐르는 박물관 고을 영월로 특별한 여행을 떠나봅니다. 자, 지붕 없는 박물관, 영월에서 펼쳐지는 박물관 기행 첫 번째 박물관은요, 단종 역사관입니다. 영월은 조선제 6대왕 단종의 유배지로 청령포에서 지내다가 장릉에 묻히기까지 곳곳에 단종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사실 이 영월하면은 단종을 빼놓고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잖아요. 그런데 이 영월 구석구석을 여행하면서 단종의 역사를 되새겨보는 것도 물론 좋은 여행이겠지만 이 역사관에 들어와서 이 단종의 이야기와 기록들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느껴보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좋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 안녕하세요. 야, 선생님 연기 되게 잘하시다. 아니, 카메라 엄청 의식한 거 느껴지셨는데 야, 여기 둘러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아, 마음이 조금 울적했어요. 오, 그럴 수 있죠. 네. 또 어떤 부분에서 좀 울적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 영월 자체가 이제 단종의 유배지로 조금 유명해진 곳이다 보니까 그 분위기에 네. 좀 휩싸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영월이 혹시 박물관 고을인 거 알고 계세요? 아, 그건 모르겠어요. 진짜요? 네. 이번엔 진짜 연기 아니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영월이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한 번 왔다가 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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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다면 오늘 여행의 컨셉은 어떤 거세요? 저는 좀 역사적인 거, 그런 거 네. 좋아해서 다음 코스 안 정하셨죠? 네, 여기가 마지막. 아, 지금 이대로 가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다음 코스 제가 정해드립니다. 다음 코스는요. 네. 아프리카 박물관. 아프리카 박물관. 모르셨죠? 네. 거기 추천해드립니다. 아, 네. 네. 혹시 못 보실 것 같아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자, 화면 큐! 아프리카인들의 관념 세계를 표현한 예술품을 만날 수 있는 곳, 아프리카 미술 박물관. 우리 영월 아프리카 미술 박물관은 우리가 2009년 5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평소부터 이런 미술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골동품 이런 것들을 수집을 좋아했는데 그것이 내가 30여 년 전에 아프리카 근무할 때 아프리카의 여러 가지 조각 또는 마스크 거기에 심취돼서 아프리카 미술 조각품을 수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장님이 아프리카에서 직접 수집한 소장품을 통해 여러 부족의 생활과 의식, 신앙, 축제 등의 다양한 아프리카 문화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김사카 계곡 인근 숲속에 자리 잡고 있는 조선 민화 박물관. 4,500여 점의 민화 유물을 순환 전시하고 있는데요. 전문 해설가와 함께 재미있는 민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짜자잔! 자, 이번에 찾은 곳은요, 영월의 붉은 시그니처 컬러, 이 빨간색이 반겨지는 곳, 술잼 박물관입니다. 자, 이 박물관은요, 친구, 연인, 가족, 남녀노소 모두가 찾아와도요, 볼거리가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자, 술잼 박물관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영월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주천면의 젊은 달 와이파크. 생명 근원에 새긴 빨강색을 이용해 무한한 우주의 공간을 건물에 담았습니다. 2014년에 오픈한 술샘 박물관을 재탄생시킨 복합예술공간. 가는 길목마다 감각적인 작품들이 시선을 멈추게 합니다. 야, 여러분 일단은 박물관 가기 전에 이 길목에 미술관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미술관이 상술 전시회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니까는 우선은 가는 길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곳은 한국 관광의 별 특별상을 수상한 곳인데요. 야, 다음으로 찾아온 이 박물관은요, 바로 이 술샘 박물관이잖아요. 일단은 영월의 정말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 박물관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꿀팁 좀 알려주세요. 네, 먼저 저희 입구 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미술관이 있습니다. 네. 미수가 1500평 규모의 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미술관을 산책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가볍게 즐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관에서 이제 술샘 박물관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우, 근데 박물관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 게 술샘이잖아요, 술샘. 어떤 거가 좀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이에요? 네, 이 박물관은요, 이곳의 지명이 일단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인데요. 네. 한자로 풀이하면 술주자에 샘천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술이 샘솟았다는 전설이 있는데요. 그 전설을 모티브로 해서 박물관을 만들었고, 이제 옛날 술 빚는 방식이나 아니면 이제 술에 대한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입니다. 아, 그러면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 오시면은 좋아하시죠. 떠오르시는 분들 몇 분 계시네요. 몇 분? 일단 저희 아빠. 자, 오늘 영월 박물관 도장 깨기 마지막 코스는요, 바로 빠바밤! 별마루 전문대! 아우, 해가 니엿니엿 지고 있는 딱 요 타이밍에 와야 된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엄청나게 먼 길을 달려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별을 보는 고요한 정상, 별마루 천문대는 시민 천문대 최상의 관측 조건인 해발 799.8m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달이나 행성, 별을 관측할 수가 있는데요. 관측에 앞서 체험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와, 잡았다! 위에서 떨어지는 별을 잡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소원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무수한 별빛 중에서 떨어지는 별을 잡으며 소원을 빌어봤습니다. 빌었어요. 소원이 엄청 많으신가 봐요. 아니요, 하나를 아주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근데 소원은요,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 소원이 사라진다고 해서 노코멘트 하도록 할게요. 지금 영월에서 어찌 보면 가장 높은 곳에 제가 올라왔다고 해도 맞는 거죠, 선생님? 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죠. 네. 아니, 영월의 이 전망을 내려다볼 수 있어서 이것 또한 참 신기하고 또 재미있고 또 어찌 보면 영월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별마루 천문대에 꼭 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별마루 천문대에 오시게 되면 여유가 있죠. 왜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야경도 예쁘고, 네, 하늘의 별도 보면서 이것저것 얘기도 할 수 있고. 네. 오늘 그러면은 이 영월의 아름다운 밤하늘을 제가 볼 수 있을지 대략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하늘 상태 보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 눈에 되게 맑아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닌가요? 이렇게 구름 낀 날도 1년 중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망원경으로 별을 보시면 좋긴 하신데, 혹시나 해서 대체 프로그램으로 강의식으로도 프로그램 진행되고 눈이 너무 많이 오거나 뭐 산사태가 나거나 해서 못 올라오시는 경우가 아니면은 저희는 계속 오신 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열심히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뭐 계획 잡아보셨으면 한번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천체 관측이 아니더라도 일출과 일몰, 야경의 명소로 유명한 별마루 천문대. 야! 야! 피디님! 이렇게 영월의 아름다운 전망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기는 한데요. 아이, 진짜 별을 잡으면 뭐합니까? 이 별을 따봤자 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 영월에 올 때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밤하늘 단 한 번도 본 적을 간 적이
제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영월의 아름다운 밤하늘을 지금부터 공개해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짜자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제가 아까 빌었던 소원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들처럼 다채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빛나는 박물관 고을 영월. 영월에서 별을 보며 소원도 빌고 추억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연출의 매력은 상상만 하던 걸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재밌게 그려서 좋아해요. 소설의 생동감과 만화의 보이는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 작가님들의 웹툰 창작 활동을 도와주고 또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웹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비 작가님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기성 작가님들께서도 웹툰 창작 활동에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웹툰 캠퍼스와 지역 작가님들께서 그 웹툰 연재 및 계약을 13건 달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모전에 3건 당선되신 작가님들이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지원 사업에도 4건 정도 지원을 받게 되셨습니다. 원래 제가 1980년 8월에 등단을 했는데 그때는 아날로그 시대였어요. 종이에 이제 펜과 먹으로 그리는 건데 지금은 디지털로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오늘 웹툰 교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 컷 만화는 한 컷으로 다 표현돼야 되는 만큼 시각적 호기심을 충분히 끌어야 되고 그리고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돼요. 한 컷으로도 뭔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컷을 조금 배치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런데 네 컷 이상의 만화는 뚜렷한 주제가 있고 기승전결 구조가 있는 만화를 그리셔야 해요. 초등학생부터 뭐 되게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오셔서 어떻게 수업 수준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될지가 고민될 때가 많아요. 수업 디테일이 조금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열심히 들어주면 정말 뿌듯하고요. 뭔가 정말 저로 인해서 얻어간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7등신 캐릭터도 얼굴 그리고 나서 반으로 나눠서 몸통, 그리고 다리, 팔이 어색하지 않도록 하려면 팔꿈치가 배꼽, 손끝이 무릎 중간쯤으로 오시면은 어떤 비율로 그려도 캐릭터가 어색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어제 놀러 가가지고 디저트 같은 거 먹고 놀러 다녔거든요. 그게 어제 정말 너무 재밌게 놀아서 그 장면을 담고 싶어서 그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인스타툰이나 웹툰을 생각을 진짜 하고 계신다면은 좀 과감하게 새로운 스타일을 좀 모자부터 하시는 게 스스로 갇혀 있으시니까 새로운 걸 시도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선생님께서 사람마다 그림 그리는 스타일이 다 다르다 보니까 먼저도 인정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이 트렌드가 그림을 좀 더 가볍게 그리면 좋을 것 같다라든지 그런 피드백들이 저한테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술학원 같은 건 많은데 만화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곳은 흔치 않으니까 되게 좀 좋은 경험인 것 같고 제 장래 희망도 웹툰 작가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엄마 말로는 제가 말뛰기 전부터 계속 그림만 그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술학원을 계속 다니게 되고 어릴 때 또 출판 만화가 되게 성향이 있어서 그렇게 만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진로를 만화로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소재를 보통 거의 다 일상에서 얻어요. 다른 사람과 대화했던 거라든가 보통은 지금 남편이랑 있었던 일상들을 그냥 흘려보내긴 되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 소재가 됐고 SNS를 하다 보면은 자기의 장점만 드러내다 보니까 거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좀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저의 만화의 강점은 조금 더 솔직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아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나도 이런 나쁜 면과 뭐 슬픈 면이 있었어 그런 것들을 좀 사람들한테 많이 공감하게 하는 것 같아요. 작가라는 게 혼자서 그냥 집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나는 뭘 해도 그냥 혼자다 라는 생각밖에 없었고 정말 우연한 계기로 웹툰 캠퍼스라는 곳을 알게 되어서 입주하게 되었고 내가 혼자가 아니고 어떤 공동체 안에 속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롭지 않게 많은 작가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작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가님들끼리 단체 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작가님들끼리 정보 교류도 하고 좋은 공모전 있으면 소개도 하고 여기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런 정보를 정말 많이 알게 되었고 네, 지역적 한계를 많이 극복했다고 봐야죠. 영지의 그림 일기를 계속 발전시켜서 꾸준히 연재하면서 이모티콘도 내고 굿즈로도 하고 다른 2차적인 작업으로 많이 확장시키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환생실패라는 다음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를 올해 안에 연재하는 게 목표입니다. 웹툰 간담회를 통해서 또 많은 작가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좋은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굳이 서울로 올라가지 않으셔도 대구에서도 좋은 작가님들과 즐겁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대구 작가로서 많이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색다른 스토리와 캐릭터로 사랑받는 바야흐로 K-웹툰 전성시대네요. 어디서나 이 웹툰은 편하게 즐길 수가 있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웹툰을 보면서 웹툰 작가를 꿈꾸시기도 할 텐데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자체에서도 다양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웹툰 작가를 꿈꾸는 모든 분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